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뉴스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제368회 임시회 기간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조례안, 건의안 등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정 뉴스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도세 감면 조례와 안전관리와 재난사고조사위원회 활동 시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도 의결했습니다. 또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지역문화와 상권의 발전을 위해 거리예술을 활성화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체육복지지원에 관한 사항도 개정했습니다. 또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조례안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응급의료 지원과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도 새롭게 개정했습니다. 또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하는 조례안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됐습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방과 후 활동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 평생교육진흥과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개정안도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또 소관부서의 현안 보고 시간에는 사업 진행에 앞서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점 등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6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2차 본회의에서는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경기도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정 뉴스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6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5분 발언 시간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 인지 예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가평군에 응급 의료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적 부문에 대한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의 일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평군 지역에 응급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의료복지 지역 불균형의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화성시에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필요하다며 통합교육지원청의 개선을 촉구했으며 방역용 소독제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 호흡기 독성 시험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화성시에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은 도내 어느 지역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호흡기 독성 시험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흡입 독성 시험을 면제하고 있는 환경부와는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시험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5분 발언을 통해 부천에서 서울으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일기 신도시에 건설된 노후 교량 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부천 시민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효율적인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부천에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우리 도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후 교량 정비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과 정부의 성남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날 경기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40개의 안건도 최종 의결했습니다.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원특례시의회 의정 뉴스입니다.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는 제375회 임시회 기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관광진흥과 수원화성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또 지속가능 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에 대한 안건 청취도 있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하고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 금액을 경기도 내 타 도매시장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하여 중도매인의 역량 제고 및 상호 간 경쟁 촉진으로 도매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수원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수원시 공무직 이와 함께 수원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과 국제화 촉진 및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통일부 훈령인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지역협의체 운영에 관한 지침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수원시 북한 이탈 주민 지역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교류사업 위탁 대상의 범위를 법인, 단체 및 개인으로 확대하여 전문성 있는 위탁 대상 기관과 대상자를 발굴하고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과 관련한 위탁 기관을 3년으로 하여 위탁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한편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입니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수정이 필요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신규 조례안도 발굴했습니다. 수원특례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건축물 관리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임하지 않는 규정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집행부에 제출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으며 도시재생과에서 제출한 집수리 지원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공원시설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원의 이용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버스 정류소 명칭 부여와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습니다.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를 권장하는 대상 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고 방연 마스크 구입 지원 대상을 명시하는 등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관내 버스 정류소의 명칭 부여, 변기 및 사용 계약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버스 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이번에 심사된 안건은 제3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정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